오늘의 미사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입당송 하늘아시고 와여라 땅아 기뻐하여라 우리 주님이 오시어 가련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말씀의 초대.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자 아들들을 불러 유다에게서 훗날 왕권을 차지할 후손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고된 메시아이심을 말하려는 것이다. 제1독서.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들 오너라. 뒷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와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네 손은 문수들의 목을 잡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네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사처럼 암사처럼 웅크려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부의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으손을 낳았으며 나으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부암을 낳았으며 르하부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하하지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지룹바벨을 낳았다. 지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라킴을 낳았으며 엘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는 의 수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벨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하느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사용합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되었고 시간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다윗에서 여호야킨에서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직계 중심으로 나열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종족에 복을 내리시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심을 보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선조가 반유목 상태로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스라엘 왕국을 수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임금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임금인 다윗의 혈통 관계가 있으심을 강조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족보에서는 타마르,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등 4명의 이방 여인이 나 등장하는데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나아가 세상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하여 선을 이루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인생의 여정 안에서 파동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도 뭐 묵상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왜 족보를 따지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으면 그게 뭐 예수님이 아닌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혈연, 지연, 학연은 그대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